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뭐 아주 강한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겨우겨우 상승으로 마감한 것으로 좀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추가 부양책 합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미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미국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래서 합의가 지연된다는 점이 약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시장은 그래도 합의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은 기술주들이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 등락도 있었고요. 3대 지수가 장중 한때 뭐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좋았던 쪽도 있었는데 에너지 관련 업종이었습니다. 지표가 괜찮았기 때문이었었는데요. 공장제 수주가 개선이 됐었고 또 전날 발표됐었던 ISM 제조업 지표도 좋았죠. 그만큼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속속 포착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이 다우지수의 상승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부양책이 그래도 합의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금 가격을 사상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2,000 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이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4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지수는 오늘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마감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신규 부양책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하루하루 과연 오늘은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시장은 주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핵심 기술 기업들의 주가 동향에도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부양책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미국 정부와 민주당은 실업보험 지원 등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서 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으면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내로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협상이 이렇게 계속 미뤄진다면 경제 회복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강한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들이 이날만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속도 조절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갈등 악화는 계속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할 수 있게 된 상황을 두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틱톡이 미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작된 죄명으로 틱톡을 압박하는 것은 정치적인 꼼수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미국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업자득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미국을 불량 국가라고 하는 등 험악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다행히 시장에 안도감을 줬고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런 코로나19 진정 상황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표와 실적까지 간단히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날 발표된 지표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미국의 6월 공장제 수주가 6% 넘게 오르면서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뉴욕시의 7월 비즈니스 여건지수 역시 3개월 연속 반등해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실적을 함께 보시면 디즈니가 발표가 됐는데요. 디즈니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이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지만 팬데믹을 겪은 지난 3개월 동안 2분기를 말하는데요. 거의 5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테마파크가 지난 분기에 10억 달러의 손실을 봤는데요. 유일하게 디즈니 플러스만이 플러스가 됐다. 즉 이익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윈리조트는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밑도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초반에는 하락했지만 반등해서 상승폭을 소폭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0.6% 올라서 26,828선 터치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이날 보였는데요. 0.35% 그래도 상승폭을 지켜내면서 1,941선 나타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36% 올랐는데요. 3,300선을 지켜냈고요. 마찬가지로 초반에 하락을 했지만 이내 반등을 해줬고 막판에도 잠시 하락을 했지만 상승폭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날 3대 지수는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감 기준으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모두 문을 닫았는데요. 이날 증시를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민주공화 양당 간의 이 재정부양 법안과 관련한 협상이 여전히 좀 안개 속이죠. 여기에 더해서 기술주의 스팀이 조금 빠지자 좀 혼조세가 예상이 됐었고 장중에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그래도 좀 증시가 상승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건설적 대화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번 주에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발언 또한 전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주 등의 이 부진이 좀 일어나면서 기술주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나타났고요. 반면에 소외됐던 업종이 좀 부각됐던 하루였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주요 지수가 결국은 장중에 상승권을 좀 회복을 했다가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반경에 장중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때가 기술 업종의 낙폭이 굉장히 좀 과대됐던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막판에 상승했던 것은 역시 에너지 업종과 그리고 부동산 업종에 좀 강세가 있었고 그리고 기술주도 결국은 상승으로 반전을 하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던 게 결국은 상승 마감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2,000를 돌파했습니다. 결국은 $2,000를 넘어서서 마감이 됐는데 일단 그 미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추가 부양책이 아무리 합의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부양책은 나올 것이라는 데에 투자자들은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은 지난 밤 사이에 2%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2.58% 올라서 선물 시장에서도 $2,037.2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은 국제 유가도 올랐었는데요. 코로나19의 미국 내 확산 조짐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 게다가 공장제 수주라든지 어제 발표됐었던 ISM 제조업 지표 이렇게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게 되면서 유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한 1.2% 올라서 $41.53에 선물 시장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금리가 꽤 크게 하락했었는데요.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가 0.55%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지난 밤 사이에는 0.5%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퍼센트로 따지자면 거의 10%가량 크게 떨어진 건데 국채금리는 추가 부양책의 합의가 계속 지연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꽤 크게 떨어져서 0.5% 초반까지 내려온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가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인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0.1%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93.25까지 내려간 채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살펴볼 텐데 팀장이 월가에서 새로운 격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매우 흥미롭더라고요. 네, 새로운 격언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미 연준의 막대한 이 통화 완화 정책에 이 힘을 빌린 유동성 랠리를 좀 빗대어서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잘 알려진 월가 격언이 되겠는데요. 이제는 기술주에 맞서지 말라라는 게 이 신조어가 될 가능성을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의 유명 투자자인 데이비드 비앙코 DWS 그룹 아메리카스 CIO가 우리 포트폴리오 전체가 기술주였으면 한다라고 희망사항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이 포트폴리오에서 기술주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고 이에 수익률이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 성장 상황과 그리고 2분기의 어닝 시즌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에 맞서지 말라, 그냥 갖고 가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대로 금융이라든지 에너지 등의 업종 그리고 가치주 매수는 대선 이후까지 좀 기다리라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들 업종이 올해 내내 업황부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지목을 했습니다. 높은 기술주 보유 비중을 좀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서는 회사채라든지 지방채 그리고 일부 부동산주로 분산 투자를 하면 좀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도 일부 보였듯이 만약에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우선 종목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기술주에 대해서 좀 낙관한 전문가도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상황, 디멘딩하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이 부분을 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기술주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자격이 있다라는 또 긍정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단기 이 시장 전체에 좀 조정이 나타났을 때 기술주가 먼저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저희가 염두를 해야겠죠. 기술주가 지금 시장 전체 랠리를 견인하고 있지만은 반대로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좀 식었을 때 기술 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 JP모건이 곧 조정이 온다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지 시각 3일 월요일에도 이 모건 스탠리가 몇 달 안에 10% 정도의 조정이 온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또 연말이 다가올수록 놀라운 경기 회복이 나타날 것이고 이 증시도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지배적인 이슈는 사실 이제 재정 부양책이 언제쯤 합의가 될까라는 점인데요.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뭐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건설적인 합의를 내용을 대화를 나눴지만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부양책이 언제쯤 합의가 될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나요? 네, 지금 실업보험은 이미 지난주로 좀 만료가 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일단은 8월 내에는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월까지 합의가 안 될 확률을 35%로 비교적 높게 제시한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베다 파트너스라는 기관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8월에 합의가 될 확률은 이 물론 75%에 달한다. 하지만은 25%의 확률로 협상이 중단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9월에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35%다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민주공화 양당 간의 이견뿐만이 아니라 백악관과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 간의 의견이 분열되고 있다는 점을 지목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됐던 지표가 괜찮았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6월 공장 주문이 자동차 수요의 급반등 덕분에 6.2%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의 시점을 떠올려보면 이 선벨트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제 수주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수치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공장 수주는 6.2% 증가했고요. 지난 5월 7.7% 증가한 데 이어서 2개월 연속 개선세가 일어난 겁니다. 공장 주문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공장 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부품과 또 운송 장비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공장을 실제 돌리기 전에 공장 주문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번 공장제 수주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1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만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 5%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수준이었었고요.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뭐 미국의 이 GDP 가운데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그러니까 전날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표가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과 더불어서 공장 수주까지도 이렇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제조업 분야도 개선되고 있구나, 이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가 바로 자동차 및 부품입니다. 자동차 및 부품 분야에서 86.2%나 급증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급반등으로 인해서 이 공장 수주가 늘어났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뉴스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이 잘 안 되는데요. 과연 실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이 저희 프로그램 콘텐츠를 유튜브로 직접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직접 달아주신 내용인데요. 북미 캐나다 지역에서 현재 트럭 운전을 하고 계시는 트럭커라고 합니다. 그분이
캐나다와 미국의 이를 오고 가는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7월 말부터 바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표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까지도 이쪽에서 많이 그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제조업 분야가 또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팀장님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이는데요. 네, 긍정적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지금 보면은 제조업 비중이 좀 미미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좀 국가의 기간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라든지 소비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오히려 이 소비에 대한 회복세가 주춤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JP모건에서 최근 몇 주간의 이 소비 회복세가 정체되고 있다라면서 그래프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사의 어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포함해서 카드 지출액이 6월 말에서 7월까지 여전히 YOY 기준으로 한 -10% 정도에서 좀 정체를 하고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제조업 경기가 풀리는데 소비가 좀 엇갈림이 나타나는 좀 엇박자가 나타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장혜진 앵커. 네, 앞서 시황에서 뉴욕시의 비즈니스 여건은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를 보여드렸었는데 다소 엇갈린 상황을 전하는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서는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 레스토랑 산업이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뉴욕시의 외식업계 이 바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7월 월세죠. 렌트비를 일부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 가운데 37%는 월세를 아예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6월 조사된 상황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좀 힘든 상황이고요. 식당 바깥에서 식사를 하는 정도로만 지금 운영이 재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는 식당에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분석입니다. 소비자 리뷰 서비스인 옐프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에 이 뉴욕 시내 2,800곳이 넘는 식당들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즉 영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 주인들도 이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렌트비를 낮춰줄 수 없는 상황이라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다라는 그런 평가인데요. 그러면서 폭스뉴스에서는 뉴욕시의 레스토랑 주인들이 트럼프를 향해 깃발을 흔드는 것을 취소했다, 깃발을 내려들었다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멈췄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의 상황, 뭐 지금까지도 꾸준히 좋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게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과도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외식업계가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트럼프의 재선도 어려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 전해드렸던 JP모건의 카드 지출 트렌드 자료에서도 레스토랑이라든지 주유소 관련 지출이 여전히 좀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소비 경기에 대한 경계심은 저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과 관련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리얼 클리어 폴리티스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일단 7월 말까지 집계를 해봤을 때 바이든이 지지율이 한 7.4%포인트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더 늘지는 않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노동부가 고용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종의 고용이 어떻게 됐는지 시장도 주시할 거지만은 트럼프도 굉장히 좀 주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해결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부양책이 빨리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부양책이 언제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고요. 종목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게임 버전 넷플릭스 자사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9월 15일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MD의 시총이 장중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약사로 탈환한 코닥을 두고 정부 대출과 주가 급등에 관련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을 최진석 팀장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꼽아주셨는데 새로운 뉴스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 틱톡 인수권으로 핫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9월 15일에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발표에 따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게임 구독 서비스죠.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에 클라우드 게이밍을 추가할 계획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이란 이 월 $15 정도를 내고 콘솔과 그리고 PC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9월 15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이제 엑스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결합해서 베타 테스트를 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제는 스마트폰과 그리고 태블릿을 이용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2개국 안드로이드 기기를 대상으로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유저들이 100개 이상의 최신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게임도 클라우드 시대가 됐는데 사실 그 과연 이 클라우드 시대에 이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하는 게 경쟁이 얼마나 되는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네, CNBC에 따르면은 이 비디오 게임 산업 규모가 한 1,5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의 상황은 IT 공룡들이 이런 게임 버전 넷플릭스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은 좀 출발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구글이 지난해 스타디아라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출시를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GeForce Now라는 또 서비스를 출시한 바가 있지만은 개발자들과 잡음이 있었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클라우드 서비스상의 게임을 모두 좀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래서 기대감도 있지만은 우려도 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옴디아에서는 애저 클라우드를 좀 갖추고 있고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본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번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이폰을 미지원하는 것이 치명적인 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9월 15일은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틱톡을 인수하라, 이때까지는 좀 인수를 맞춰라라고 제시한 그 기한이기도 한데요. 오늘 애플이 이 틱톡 인수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지만 곧바로 이를 반박하긴 했습니다만 이 여러 기업들이 틱톡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이유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일까요? 네, 애플의 틱톡 인수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보도는 엑시오스를 통해서 좀 나왔습니다. 결국은 애플이 틱톡 인수에 관심을 표명했다라는 내용이 당초에 좀 나왔었는데요. 이 딜을 위한 자금력이 풍부하다라는 게 제시했던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 희비가 좀 갈리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형 기업들이 틱톡 인수를 원하는 것처럼 또 여겨지고 실제로 그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있을까? 단순한 어떤 이 SNS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틱톡이 보유한 방대한 또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영상 기반 앱이기 때문에 틱톡에서부터 좀 파생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겠다.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의 원인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대세로 떠오른 바로 반도체 기업 AMD입니다. AMD의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를 장중한데 돌파하기도 했고요. 이 AMD의 시총 1,000억 달러 시대는 거의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마켓워치의 제목과 함께 살펴보자면요. AMD의 이 시가총액 1,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한 애널리스트가 인텔의 시장 점유율을 AMD가 빼앗아 오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이것이 AMD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고 결국은 1,000억 달러 근처까지 바짝 다가서게 만든 채 AMD의 주가는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감 종가부터 한번 살펴보면 AMD의 마감 종가가 지난 밤사이에 9.49% 올라서 시가총액으로 따져보자면 99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2억 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00억 달러까지는 0.2%만 오르면 돌파하게 되는 건데요. 글로벌 IB인 제프리스에서는 AMD가 서버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2-3년 동안 시장 점유율 30% 그리고 4-5년 동안은 서버 시장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AMD가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 밝혔던 바에 따르면 AMD의 현재 서버 시장 점유율은 10%인데 이게 5년 내에 50%까지 급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한 큰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를 근거로 제프리스는 AMD의 목표 주가를 86에서 $9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AMD의 천억 달러 시대를 전망한 것은 그 제프리스뿐만이 아니었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00을 제시하면서 시총 천억은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경쟁사들인 이 엔비디아와 인텔의 시총은 얼마일까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현재 2,70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인텔의 경우에는 약 2,0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팀장님, 그 AMD의 천억 달러 시대가 도래하는 건지도 굉장히 궁금할 뿐만 아니라, 올해 많이 올랐던 이 AMD가 여전히 뭐 AMD 비해서 그 엔비디아 비해서는 시총 규모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전히 올라갈 만한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일까요?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결국은 점유율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서버 CPU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약 한 10%까지 올랐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10%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비교를 해본다면은 2018년만 하더라도 AMD의 서버 CPU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1%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배가 늘어났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또 시장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스톱 이 CPU 점유율 역시도 지금 한 20%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역시 2017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 이 초 대비해서는 지금 두 배나 점유율이 오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유율 잠식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는 게 월가의 좀 시각인 것 같고요. 다만 오늘도 주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2021년도 이익을 대비한 포워드 PER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배를 거의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펀더멘털에 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비밀을 제공할 가능성은 투자를 할 때도 그리고 접근을 할 때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애 진행커가 꼽은 종목입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지난주에 특징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코닥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힘입어서 최근 주가가 16배나 늘어났던 이 코닥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 시간 4일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것과 주가 급등 상황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닥은 정부로부터 지난주에 7억 6,500만 달러를 지원을 받아서 필름 사업에서 제약 사업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는 500% 넘게 오르기도 해서 $60까지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14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도 4%에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온라인 플랫폼이죠. 로빈훗의 지난주 1위 거래 종목이 이 코닥이 될 만큼 굉장히 거래량이 상당했다는 것은 이 코닥의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이런 코닥의 주가 흐름은 주식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임원들에게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주식 옵션 가운데 일부는 정부 대출 지원이 공개가 되기 전에 부여가 된 것으로 알려져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인데요. 이외에도 지난주에 코닥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합의 관한 정보를 언론사에게 미리 이제 흘려보냈다, 정보를 좀 유출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져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 떠오르자 이제 코닥은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굉장히 희미한 그런 상황인데요. 코닥의 주가 급등 관련 조사 착수는 분명한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코닥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네, 일단은 팩트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을 했던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제약원료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관련 업계를 벌써부터 좀 뒤흔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좀 열풍이었죠. 7월 28일과 7월 29일 같은 경우에 1일 거래량이 3억 주에 육박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오늘도 6,5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코닥의 1일 거래량은 10만 주 내외였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우리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한 주간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 결제 규모 27위를 코닥이 차지를 했습니다.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기업들의 어떤 뉴스까지도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과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사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